흐물흐물할 정도로 조금 놔둔 다음에 고기랑 이거 무거지? 고기랑 요 겨자 소스가 담긴 양파를 같이 먹으면 기가 막혀. 기가 막혀. 제가 세 명 죽는 거 같아요. 기가 막혀. 세 명 죽는 거 같아. 고기만 먹으면 시원한 맛이 없잖아요. 늘 시원한 맛으로 이제 섞여가지고 그 양파 그 즙이 이 사이로 막 진짜 맛있다니까. 저렇게 꼭 먹어봐야겠다. 어쨌든 안 준 거야, 안 줘야 돼. 어쨌든 안 주기 때문에 애주가들 중에 좀 미식가들이 많다는 얘기가 안주 좋은 맛있는 안주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이 국물하고 이게 고기가 좋네. 저는 진한 국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맛있네요. 소문이 괜히 그냥 나는 게 아니네요. 가족분들이랑 감자탕 드시고 나오세요? 아, 신동엽이랑. 동엽이랑은 뭐 자주 가는 감자탕집이 있어요. 걔도 술쟁이니까. 둘이 맨날 뭐 회장국에 소주를 자주 먹죠. 밥 안 주나, 밥? 밥 좀 달라 그럴래요? 저는 밥을 먹어야 돼요. 밥을 많이 안 먹는데 이게 먹는 법이 있거든. 밥 먹는 법도 따로 있어요? 밥을 뭐, 먹는 법이 뭐가 따로 있어요? 큰 고기 먹고 잔 고기가 남아요, 이렇게. 그럴 수밖에 없거든. 바르니까 고기를. 여기다가 밥을 살짝 넣는 거야. 많이 안 넣고. 살짝만 넣어. 이 국물하고 고기가 같이 이렇게 있게. 이렇게 해서 이제 떠먹는 거야. 사실 정찬우 씨가 막 술을 먹다 마지막에 꼭 술밥을 만들어 먹어요.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넣거나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넣거나. 이거 괜찮네. 와. 맛있다, 이게.